찌는 듯한 무더위. 당뇨인들 시원한 음식 원하시지 않나요? 사르르 잘게 갈린 얼음 위로 달콤하고 새까만 팥소. 각종 콩고물부터 다양한 고명들 올려 섞어 먹는 이것은? 네, 바로 팥빙수입니다. 딱 봐도 당뇨인은 피해야 할 것 같은 이 팥빙수. 근데 팥은 당뇨에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다른 고명을 넣지 않으면 팥빙수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럴 리가, 천만의 사실. 팥빙수에 숨겨진 진실과 건강하게 당뇨인이 먹을 수 있는 법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본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본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본희입니다. 밀가루는 사랑해요. 근데 방도 그 작품 걸려갖고. 무더위, 숨 쉬는 것도 불편할 정도의 폭염.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이 여름 한낮. 당뇨인, 시원한 음식이 너무나도 먹고 싶지는 않나요?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그러나 당뇨인들은 절대 못 드시죠. 생과일 주스, 스무디 등등 또한 마찬가지예요. 당뇨인에게는 금지 음식들 뿐. 그런 와중 팥빙수. 요즘 유행하는 여러 가지 들어간 팥빙수가 아닌 팥과 콩고물 들어간 전통 팥빙수. 팥은 당뇨에 좋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시지는 않나요? 사실 맛보면 그런 생각 전혀 안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팥이 당뇨에 좋다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 아닌가요? 맞아요. 팥의 항당뇨 효과는 어느 정도 확인되었습니다. 팥에 함유된 다당류의 항당뇨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 포도당 분래성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와 혈당 수치 조절에 대한 연구 결과도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국내 농촌진흥청에서는 항당뇨 효과를 3배 키운 항당뇨 팥을 만들었다고도 전했어요. 이런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보고 있으면 팥빙수에 들어간 팥 괜찮겠다 싶죠.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콩고물과 콩가루도 생각해보면 종류 상관없이 당뇨 식단 관리에 도움이 되는 콩, 이 콩으로 만드는 거니까요. 그 외의 팥빙수 재료라고 해봐야 얼음 정도. 물 혹은 우유로 만드는 이 얼음 또한 당뇨와는 무관계. 생각할수록 팥빙수, 당뇨인들에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맞아요. 이 더운 날 시원한 팥빙수 한 그릇이 땡긴다니까요. 그러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당뇨인들, 그렇게 쉽게 해결되면 당뇨 식단으로 고생 안 하겠죠? 팥빙수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보는 팥빙수에 들어가는 팥, 이게 과연 정말 순수하게 100% 팥일까요? 실제 판매하는 상품들을 확인해보았습니다. 빙수 팥으로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 성분 분석표를 확인하면 충격받으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조금 과장해서 팥소의 절반이 설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팥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단맛은 거의 없습니다. 즉, 우리가 팥빙수를 먹을 때 느꼈던 그 단맛의 정체는 팥 자체의 단맛이 아닌 설탕의 단맛이었던 거죠. 절반이나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설탕을 숟가락으로 퍼먹고 있던 거나 다를 바가 없네요? 네,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중 판매하는 빙수 프랜차이즈 팥빙수의 영양성분을 보면 하나같이 600칼로리 이상, 심한 건 1000칼로리를 넘기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 함유된 평균 당 함량은 84g. WHO 권장 1일 섭취 당 함량이 성인 기준 50g인 걸 생각하면 팥빙수,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음식입니다. 이거 뭐야? 결국에는 팥빙수 먹지 말라는 거네요. 당뇨인들, 팥빙수 현명하게 먹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부터 당뇨인이 팥빙수를 먹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우선 가장 먼저 팥입니다. 일반적인 빙수용 팥은 절대 사용 금지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절반은 설탕이니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팥을 직접 삶아서 설탕을 적게 넣어 만드는 거지만 손도 많이 가고 힘들죠. 그런 만큼 저당 팥소로 구매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 콩고물 콩가루입니다. 콩, 당뇨에 좋은 거니까 괜찮겠지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에서는 콩고물에 설탕이 들어간 제품도 많습니다. 그런 만큼 구입하기 전에 성분 분석표 확인은 필수입니다. 근데 팥빙수에 팥이랑 콩고물만 들어가면 아무리 그래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요?
왠지 아쉬운데요? 팥빙수에 들어가는 각종 떡이나 젤리 같은 고명들은 절대 넣으시면 안 된다는 사실, 당뇨인이라면 당연하죠? 그 대신 추천드리는 건 한 줌의 견과류입니다. 당뇨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이 견과류들, 땅콩, 아몬드, 호두 등 종류 상관없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얼음은 물 대신 우유를 얼려서 드세요. 맛도 부드러워지고 당뇨에도 좋습니다. 유제품 섭취가 당뇨 위험을 낮추며 식후 혈당을 낮춰주거든요. 저당 팥소에 콩가루 조심, 견과류 넣고 우유 얼음으로 먹는다? 이거 이렇게만 먹어도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 팥, 아무리 저당으로 고른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숨겨진 당분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견과류를 더하고 콩가루를 조심한다고 해도 꼭 식사가 아닌 간식으로 드셔야 하며 양을 조절해서 드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